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혜경입니다. 아, 어제는 지각을 해서 제가 아주 떨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둘러서 왔답니다. 아, 오늘 어제에 이어서 북한이 문화를 통해서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할 참이거든요. 조금 잠시 뒤에 광고를 좀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오,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은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에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은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북한으로 올라갔던 지식인들과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그 김일성을 암묵적으로 지지했다 또는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문화를 통해서 국가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소련 군정이 북한에서 펼쳤던 정책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소련은 뭐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소비에트 러시아 안에 있던 그 나라였는데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위성국가를 거느리게 되는데요.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되게 재미있어요. 재미있다고 하면 좀 뭐라고 좀 그렇지만 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하듯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다가 보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또 선거를 통해서 그 이 정치적 대표자를 뽑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하면서 발전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기획한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릿속으로 구상한 국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정치 제도가 사회주의다라는 게 아니고 문화, 뭐 예술 또 뭐예요? 정치, 경제, 언어, 문학, 사회 모든 분야가 사회주의적으로 변한다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장난 아닌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공산주의는 새로운 문명화와 같은 것이다. 라고 찰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북한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분이기도 하고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문명화, 이게 진짜 딱
진짜 딱 맞는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인위적으로 건설한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가 식민지를 하나 차지하고 나서 로마 문명을 거기에 건설하려고 애를 쓰듯이 법제도를 이식하고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을 이식하고 해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소련도 북한에다가 그런 자기들과 같은 체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는 건데 일제시대 때부터 지식인들이 그 공산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공산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식인들이 일종의 그 사회문화적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제히 북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소련 군정의 이러한 정책이 지식인들이 지지를 많이 받았다. 라는 뜻도 되거든요. 여하튼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문화 건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설계가 강한 체제고 거기다가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체제에 이렇게 동조를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북한의 토대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문화가 중요하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북한 얘기에서부터 살짝 옆으로 세서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하고 싶어요. 역사라는 것이 참 이상한 계기에 의해서 발달을 하게 되고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사회가 발달 성장하는 것을 제도가 받아 안으면서 일종의 주거니 받거니 정반합적으로 성장해오는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걸 옛 역사를 안다는 것 좀 중요한데요. 국민TV라고 하면 길게 보면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닌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개인 인물이 뿌리라는 게 아니라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겉으로 드러냈던 사람들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내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그 사회에서 어떤 그 이 변혁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2000년에 만들어졌던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세 개라고 할 수 있겠구나. 세 개의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 있어요. 하나는 총선시민연대라는 거고요. 이게 87년 이후에 시민운동이 활발해지고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생겨요. 경실련, 환경연합, 참여연대 이게 3대 시민단체인데 이런 단체들이 각 자기들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으랍쇼? 이 정치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되는 것이 없겠다라는 걸 깨달아내는 거예요. 자, 이 깨달음이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때 총선시민연대라고 하는 것으로 집결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언론이 안 변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언론이 안 변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낸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안티조선 우리 모두라고 하는 이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진지를 구축을 해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가지고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하더라도 구심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노사모를 만들죠. 여기 순서대로 일어나요. 우리 모두가 먼저 생기고 총선시민연대가 그 다음에 생겨요.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사모가 생겨나는 거죠.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기 2000년 1999년 11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 4월 한 5-6달 사이에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작은 폭발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고속성장, 압축성장을 하느라고 그 온갖 쓰레기들을 치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그냥 처져놓고 살았잖아요. 이 시기에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시민 자신이 깨달았다는 건데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소통의 공간을 사람들이 발견함으로써 가능했던 거죠. 노사모 처음 만들어지던 순간이 역사적인 2000년 4월 13일인데 그 밤 한 9시 10시쯤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노무현 후보 시절에 만들어 놓았던 노하우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본인 홈페이지인데 그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마구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노면이 떨어지냐 하는 분노와 울분을 표현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반 9시, 10시쯤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농부가 밭을 탓하겠느냐, 이제 정치는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안 돼요. 저기 정치 계속 해야지. 우리가 정치를 계속하게 뭐 뒷받침해주자.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정말 역사적인 현장이었죠. 예, 그 현장에 이렇게 제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노사모를 만드는 데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말 중에 참 이 눈여겨볼 만한 말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여기 와보니까 내가 외롭지 않다.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 각자 자기의 일상 환경 속에서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경상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노무현 얘기를 떠나서 진보개혁적인 그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나 왕따되기 딱 십상인,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 나쁜 신문 이런 얘기하는 게 너 바보냐 내지는 네 겁도 없다 소리 듣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들을 갑자기 몇천 명을 만난 거예요. 와, 아마 몇천 명까지는 아니었고 몇백 명을 만난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이야 보면 이렇게 클릭수 10만 넘어가는 글들도 많고 트위터에서도 보면 뭐 무수히 뭐 많은 사람들이 그 SNS를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100명씩 모이기 쉽지 않고요. 기껏 모여봤자 한 열댓 명 모이는데 그 안에서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서너 명 있어도 대박이잖아요. 갑자기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100명도 넘어 세상이 다 내 말에 동의하는 것 같은 거예요. 힘이 막 생겨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이때 당시에 우리가 뭔가 사회가 골마 터지고 날가 빠졌던 것들을 좀 바꿔보자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 역사를 더듬어 가서 보면 물론 그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항상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것이 좀 더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짚어감에 따라서 그 뒤 사람들이 역사를 전개하는 방법이 달라지지요. 그래서 저는 강준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분이 1998년도에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해요. 97년도에 나온 책인데 김대중 죽이기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김대중 죽이기라고 하는 책은 강준만 교수가 혼자 상상해서 쓴 책이 아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례를 낸 거예요. 죄송. 그 개마고원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이 출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관심 가져주세요. 진짜 훌륭한 출판사예요. 이 개마고원의 장의덕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탁월한 기획자인데 이분이 김대중 죽이기라고 하는 책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저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찾아보니까 강준만이라고 하는 언론학자가 있는 거예요. PD 출신인데 미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한국물도 별로 안 먹고 그리고 용감해요. 아, 그 이 사람을 만나서 의논을 하는 거죠. 강준만 교수한테 김대중 죽이기라는 책을 당신이 쓰시오. 그게 뭔 책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김대중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죽여왔는가, 담론을 통해서 죽여왔는가 하는 걸 쓰자는 거예요. 이 강준만 교수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맞다, 개버린. 이제 이래가지고 이 책을 정말 잘 썼어요. 사실 저도 그 책을 읽고서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냥 김대중 막연하게 싫죠. 빨갱이 같고 막연하게 싫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박정희가 이야기하는 김대중이 그런 김대중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 그래도 김대중이 빨갱이 아닐까? 전라도 사람인 댕댕댕댕댕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김대중 죽이기라는 글을 읽고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못하겠지만 정말 똥꼬만까지 미안하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온몸이 그냥 미안함에 찌들어서 쥐가 막 내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때 강주만 교수가 이 주장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가 문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가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를 쳤는데 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조선일보 이
아, 김영삼 때부터 조선일보는 그랬어요. 김영삼 때부터 김영삼이 여러 가지 개혁 저기 정책을 펼쳤는데 개혁 정책을 펼치려고만 하면 조선일보가 사상 검증을 하는 거예요. 김정남 수석이라고 있었어요. 교육문화수석인데 이 교육문화의 중요성을 김영삼은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교문수석을 김정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뭔가 변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 교문수석에 대해서 사상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마를 시켜버렸죠. 조선일보가. 똑같은 짓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또 해요. 21세기 위원회라고 하는 걸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위원장이 최장집 교수였어요. 이 최장집 교수가 저기 6.25 전쟁에 대한 논문을 한 게 썼는데 거기다가 어떤 구절이 들어갔냐면 오판에 의한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김일성이 오판을 해서 나름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일보가 어떤 식으로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하냐면 역사적 결단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일에만 쓰는 거다. 훌륭한 일에만 쓰는 거다. 그런데 최장집이 역사적 결단이라고 김일성한테 썼다는 거는 김일성을 고무찬양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마구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내려앉히죠. 여기에 대해서 강준만 교수가 스승의, 그 글을 쓴 기자에 대해서 스승의 등에 칼을 꽂은, 하여튼 스승의 등에 칼을 꽂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정지환 기자가, 말재 정지환 기자가 우종창 기자라고 하는 월간조선 기자를 향해서 마조히즘적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 유명한 문장도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이 두 조선일보 기자가 강준만 교수와 정지환 기자를 공격하는 자기들을 명예훼손 했다 해갖고 명예훼손 소송을 냈는데, 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강준만 교수하고 정지환 기자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안티조선 우리 모두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죠. 자, 그 앞의 사건을 제가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 앞의 사건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강준만 교수가 이 김대중 죽이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잡지를 하나 창간을 해요. 이 장희덕 교수, 사장하고 둘이서 그게 인물과 사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간지였어요. 인물과 사상이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인물과 사상 사라고 하는 강준만 교수의 동생인 강준우 사장이 만든 출판사에서 월간지가 나오고요. 하나는 인물과 사상이라고 하는 개간지인데 개마고원에서 나왔어요. 이 개간지는 좀 더 이제 품격 있는 그 언론에 관한 담론들로 채워져 있고 인물과 사상은 좀 더 대중적으로 일반 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고를 하는 그런 말하자면 일종의 쌍끌이 잡지 비슷했는데요. 이 인물과 사상 잡지가 부록으로 조선일보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단행본을 기획을 해요. 거기에 김정란 교수가 김정란 교수, 우리 국민일보, 국민TV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국민TV의 이사님 중에 한 분이었나? 하여튼, 국민TV의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셨던 시인 김정란 교수, 상지대 교수시죠? 자, 이분이 조선일보를 위한 문학이라고 하는 글을 여기에 실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조선일보가 문학 잡지들하고 유착을 해서, 즉, 언론사 기자들과 문학 동네라고 하는 잡지가 유착을 해서 굉장히 상업적인 여성 작가들을 순수 문학인 것처럼 띄웠다. 그리고 이 상업적인 여성 작가들의 역할은 그야말로 문학을 국민들에 대한 사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보면 굉장히 사회 변혁적인 요소가 있고 사회 비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문학을 부드럽고 멍청한 애첩같이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이 말 참 섹시하죠. 부드럽고 멍청한 애첩. 위로를 주는. 애첩은 본처하고 달라요. 애첩은 언제나 자기의 자기가 빌어먹고 사는 그 남편님, 서방님을 달래주고, 핥아주고, 빨아주고, 높여주고, 요렇게 해서 연명을 하죠. 그래서 부드럽고 멍청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나누라는 집안을 가꿔야 되니까 남편이 잘못하면 야단치고, 싫은 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첩은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럼 문학은 본마누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독자에게 정말 괴롭지 그렇지만 이게 세상의 본모습이야 라고 보여주고 그야말로 이 적나라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들의 칼을 들이밀고
폭로하고 이런 기능도 해야 되는데 부드럽고 멍청한 애첩 같은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잘못한 것이 있어도 아니야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은 다 그런 거야 니만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제 요따위 이제 짓을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대중문학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만 순수문학은 거기에 맞서서 비록 책이 별로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작가의 자존심이 있지. 근데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판사는 책을 많이 파는 것이 좋고 그리고 책을 많이 요 90년대 들으면서 급격하게 자본주의화된 한국에서는 돈 많으면 장땡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한 90년대 초반부터. 자, 그때 이 문학 동네라고 하는 잡지가 생기면서 신문기자 세 사람이 편집위원으로 들어가요. 현역 신문기자 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박혜연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그리고 이문재 시인 시사 저널이었죠. 그리고 내외경제의 이 문학 담당 기자였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경숙 씨의 남편 남진우 기자 이렇게 세 사람이 현역이면서 편집위원으로 들어가서 신경숙 문학을 마구 무슨 굉장한 문학인 것처럼 신문지면에서 막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카데미즘 비평이 퇴조하고 저널리즘 비평이 막 크기 시작하던 무렵이어서 신문사의 문화부 기자들의 위력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신경숙 은희경 같은 여성 작가들이 무슨 그때 당시 한참 붐이 일었던 페미니즘 담론을 등에 업고 굉장한 작가처럼 되어버리는데 자 여기에 김정란 시인이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결과가 어떠냐. 김정란이 문단에서 쫓겨나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뿌리가 깊습니다. 오늘 이 신경숙의 표절 사건이 지금 굉장한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이 창비에서 옛날에 다른 데서 나왔던 소설들을 리바이벌 해가지고 이제 새로 이렇게 펴냈는데 그 펴낸 그 소설 속에 다른 일본 작가의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을 한 단락을 그대로 뺏겨온 부분이 있었다고 이응준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창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지나가던 강아지가 듣고 오다가 메르스 걸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예,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 현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 하는 이유는요. 소설, 이 문학이 타락을 하면 나라가 타락을 해요. 반대로 북한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건설을 위한 도구로 철저하게 사용을 했는데 한 가지 문학만 있었던 거예요. 다양성이 죽어도 타락을 해요. 남한과 북한이 정말 사이좋게 하나는 획일화되어서 정치적으로 획일화되어서 죽어가고 있고 하나는 상업적으로 획일화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건지 우리 국민TV 청취자들께서는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저리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신경숙 얘기는 그만하죠. 자, 신경숙 표절 사태에 관해서는 아마 국민TV에서 굉장히 열심히 다뤄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맞죠? 예. 예고해도 돼? 아, 일단, 네, 됐습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이 방송국이 보니까 그 대후형님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난 보수주의자인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체로 대우영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어제도 이 뇌박관시원 등하고 이렇게 이 북한의 문화운동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비슷하긴 한데 차이가 있죠. 북한에서는 윗대가리들이 주도해서 했고요. 그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부속품처럼 움직였는데, 뇌박관시원 운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중남미에서 일어났던 것들은 민중들과 함께 있었던 어떤 그 시인, 그 소설가,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민중들과 함께 움직였던 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서 조금 다르죠. 예, 다르기는 해도 겉보기의 형태는 비슷하고 사회주의자들이 문화예술을 선전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우영님께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시작은 틀렸을지 몰라도 달랐을지죠. 시작은 달랐을지 몰라도 나중엔 친미, 친러, 친중, 사대주의, 공포정치에 의한 탄압, 나중은 다 똑같다고 본다라고 하셨는데
똑같지는 않죠만은 비슷한 데도 많아요. 사실 북한을 공부하다가 보면 남한 사회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잘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 의외의 성과도 있어서 북한 공부를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고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어쨌거나 간에 이야기를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가지고, 1946년도에 김일성 대학을 만들었다. 이 정도로 빨리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포정치라든가 탄압, 그리고 경제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개혁을 하죠. 토지개혁을.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북한에서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남한도 할 수 없이 했어요. 근데 이런 경제적인 그 개혁이라든가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결국 문화로 사회주의를 건설해요. 사회주의 건설을 하고 이때 당시의 북한 문인들이 쓴 이야기들 평론이라든가 혹은 작품들 속에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인간개조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 남한에서는 세뇌라는 말을 쓰죠. 이 사람들 세뇌라고 하지 않고 인간개조라고 해요. 사실 세뇌라고 하면 생각을 세탁한다라는 뜻이 많은데 몸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사회주의적인 인간으로 몸이 바뀌어야 돼요. 와우. 여하튼 이렇게 이제 공산주의를 문화적으로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련 군정의 목표였고 김일성의 목표이기도 했으며 그때 당시의 문인들의 목표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 그러면 소련은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서 문화를 활발하게 키웠던가 하는 거는 우선은 교육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교육사업도 교육사업이지만 이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북한 사람들이 정말 하기 좋아하는 말 가운데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문화예술적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인 내용. 북한에서는 이거를 김일성의 굉장히 탁월한 그 문화예술적 지도지침이다. 영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말하자면 소련 공산당의 문화적 지침이기도 해요. 일단 45년 이후에 그리고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수많은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도 굉장히 수많은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얘기하다가 보니까 새삼 깨달아지는 건데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G2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G1, G2로 불리는 미국도 보면 수많은, 이거는 민족국가는 아니지만 수많은 인종과 소수민족들이 모여갖고 만들었잖아요. 중국도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유럽연합도 보면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다양성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 통합되어 있는 국가가 힘이 세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여하튼 이 소련이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무리 없이 소비에트 연방 안에 하나로 묶어서 사회주의권으로 통합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소수민족의 문화를 존중하는 거예요. 소수민족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민족주의적 형식을 한껏 고양한 사회주의적인 내용의 작품을 장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한복 입고 아리랑 곡조에 맞춰서 사회주의적인 가사를 부른다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김일성의 창작품이 아니고 그 소련의 문예이론의 표절이다. 그거죠. 오늘 표절 유행하겠는데요. 어쨌거나 간에 자, 이렇게 그 문화예술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이념에 꼭 맞는 정책을 소련 군정이 펼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북한은 48년도에 건국을 하고 난 다음 굉장히 많은 학교를 세우고 일사불란한 사회주의적인 교육을 많은 뭐라 그래야 되나 지식인들의 도움 아래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까지 경제를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전쟁은 그냥 건너뛰고요. 전쟁 건너뛰고 난 다음에 북한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때 이 문학예술들이 어떻게 기여를 했나 하는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변화해 갔나 하는 얘기도 조금 하고 싶어요. 사실 북한이
그런 대로 문화예술인들에게 사상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라는 거를 저는 공부를 하면서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사회주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사회주의권 내부에서 어느 것이 우리의 사회주의냐를 놓고서 토론이 많이 벌어졌어요. 적어도 50년대 토론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특히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련에서 어떤 새로운 논쟁이 벌어지면 그게 바로 북한으로 수입이 돼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서는 문학을 놓고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남한의 문인들의 문학 토론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로 인한 토론이던가 아니면 세계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토론이던가 뭐 좁게 보더라도 문학관 그 자체를 놓고서 하는 토론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북한은 문학관 그 자체라기보다는 문학 창작 방법론을 놓고서 토론을 많이 해요. 이건 북한뿐만 아니고 사회주의권의 특성인데 왜냐하면 사회주의권에서는 문학관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에요. 이건 그냥 토대죠. 토대.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일종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신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건드리면 반체제다라고 그 정부 당국자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자유주의 반대하면 반체제다 이런 식인데 사실 그거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반대하면 반체제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국가의 이념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고 그럼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뭐냐? 잘 아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잘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진짜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문학의 목표가 사회주의적인 이상적 나라를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즉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관해서는 창작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이념이 어떻고 하는 토론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작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49년 정도에서부터 한 1956년 사이에 북한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토론이 벌어져요. 특히 시를 중심으로 해서 소설은 제가 좀 잘 모르니까 심한 얘기를 하자면 주인공이 누구냐?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토론 56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것이고 시에서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 나, I. 우리가 시를 쓸 때 나를 빼놓고 시 쓸 수 없거든요. 시 속에 내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미당 서정조의 시를 한번 보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누가 그리워해요? 우리 PD님, 이 PD님.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의 주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그리고 너, 우리 하자니까. 얘야. 혹은 당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합시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죠. 그렇죠? 주인공이 아니라 주어죠. 모든 시의 주어는 나 아니면 우리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근데 북한에서는 나가 주어가 되는 것을 질색팔색을 해요. 왜 질색팔색을 하느냐? 나는 개인이거든요. 개인인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목에 사회가 들어가듯이 나가 아니라 사회가 주체가 돼야 돼요. 즉 주어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나라고 하는 주어를 시 속에 썼더라도 이 나는 우리를 대표하는 나라야지 나라고 하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어떤 개성 또는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나를 특별히 강조하는 시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토론들이 49년 정도 되면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신기하죠.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개인주의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시문학에서부터 북한의 문학계는 나가 우리여야 하지 개인 나는 아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는 밥을 먹는다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 뭐 특별히 이상한 과자 뭐가 있더라. 머릿속으로 딱 생각을 했는데 말을 하려니까 까무는 이게 늙었다는 증거예요. 마카롱. 예. 나는 마카롱을 아침으로 먹는다. 이건 특수한 개인이죠. 그렇죠. 모든 인민이 마카롱을 아침으로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런 나는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사회주의권에서 특히 이제 북한시에서 1949년 50년 무렵에 시인들이 나를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와, 신기하죠.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견지에서 전체를 그리고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나가 아닌 다른 나를 시 속에 쓰는 것. 이거는 개인주의적이고 부르주아지적인 사상이라고 해서 배척을 당하죠. 부르주아지적이고 퇴폐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상이라고 해서 응향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배척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거기에 이 사회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센티멘탈하고 감상적이고 어떤 그 사소하고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은 그냥 네 혼자만의 것이지 우리 전체의 것이 될 수 없잖아. 이래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방송 후기 조금 보고 갈게요. 제가 이제 방송에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방송 후기도 좀 보고 그러는데요. 아, 우유캡틴님, 북한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2008년, 9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북한 이 홈페이지 이런 거 우리 민족끼리 이런 사이트를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또 북한의 그 홈페이지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북한 그 이 조선문학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새로 올라온 조선문학 이제 이 그 보고 막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다 막았죠. 다 막아버렸고 거기다가 심지어 옛날에는 북한 서적들 같은 것들을 그 공부를 특히 우리 같은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복사를 해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공부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복사를 못하게 하고요. 복사를 하더라도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복사했다는 도장을 다 찍어갖고 외부 반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 이 북한 문화, 북한 자료센터라고 해서 그 이 반포에 있는 국립도서관 그 6층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도 이 그 출입증이 있어야지만 출입할 수 있어요. 출입 허가를 받아야지만 출입할 수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 그래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삼관으로 노동신문 같은 것들도 오고요. 노동신문을 매일 보면 북한이 굉장히 좀 많이 보여요. 노동신문을 제가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돌아가신 그 이봉조 차관, 통일부 차관께서 노동신문을 매일매일 보면 한 2년만 보면 북한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2년 동안 매일매일 보지는 못했고 그래도 나름 챙겨보느라고 보는데 무슨 말씀인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 북한은 굉장히 예측 가능한 국가다라고 했는데요. 인민이 2,500만 명인데 이 2,500만 명을 총칼로 다스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밥 주고 뭐 반찬 주고 뭐 월급 주고 물론 북한은 많이 붕괴되기는 했지만 74년도쯤 되면 아예 세금이 없는 나라가 돼요. 세금이 없는 나라가 되고 국가에서 식량은 배급을 하고 나머지는 전표를 줘서 국영상점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월급을 주는 거죠. 세금도 안 받고. 희한하죠. 당연한 게 모든 게 국유화되어 있으니까 세금을 받는다는 게 좀 웃기기는 해요. 많은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한 1% 정도의 세금을 받고 있다가 그것마저 폐지를 했어요. 74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국가가 이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밥도 주고 그러니까 총칼로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밥도 주고 그다음에 총화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매일같이 공부를 시켜요. 이제 김일성의 어록이라든가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그거를 읽히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외우고 우리가 옛날에 국민교육 현장 외우듯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릿속을 장을 해가요. 아주 머릿속으로. 이제 그렇게 이 그 장악을 해 가는 나라,
총칼로만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장악을 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중요한 거죠. 자, 어쨌거나 간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자기네들의 주장이 쫙 내려갔다가 다시 쫙 올라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기 때문에 이걸 뭐 다른 말로 민주 집중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한 말을 안 지키면 큰일 나요. 북한은 이제 신년 초에 노동신문에 국가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원래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산에 나무를 10만 그루 심고 9만 그루 베겠다. 설령 10만 그루 못 심고 9만 그루 못 뺐다고 하더라도 했다고 해야 돼요. 제가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의 이런 메커니즘을 알면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몇 발 쏘겠다까지는 몰라도 대충 올해 미사일 좀 쏘겠네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하여튼 북한은 예,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 자기네들이 국가 2천 몇백만 국민들을 자기들 나름으로 장악하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아주 작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고 그 지속적으로 준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다라는 이야기죠. 그거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북한이 어떻게 움직여 가겠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유 캡틴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는데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전공자들은 조금 노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이 언론 쪽의 그 북한 담당 기자들은 대부분 북한 대학원에서 학위를 따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식으로 학위 따고 공부한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제대로 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의 신화사통신이라든가 이런 중국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는 북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해서 판단력이 있으면 비교적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탈북자들이 발언에 의지한다든가 하는 언론들이야말로 우리 남한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공자들을 속이려는 것은 아닌데 남한 국민들이 워낙 반공주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편견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고난의 행군 시절에 우리가 그 꽃제비라든가 하는 탈북자들을 대거 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연민과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국가의 천민 자본주의 국가인 남한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멸시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북한을 아주 저렴하게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 종편이라든가 이런 데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된 정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먹혀 들어가는 건데요. 웬만하면 이 몇몇 기자들, 남문희 기자, 시사인의 남문희 기자라든가 연합뉴스의 장용훈 기자라든가 또 통일전망대, MBC 통일전망대 있었잖아요. 그게 김현경 기자라든가 또 한겨레 이재훈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쓰시는 글들을 한번 보셔요. 예, 그러면 이 비교적 북한에 대해서 이분들도 다 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하지는 않지만 그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요. 아, 정창현 선생님도 계시는군요. 페이스북에서만 보더라도 북한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 전공학자들, 뭐 북한 대학원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북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종북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지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 종북이냐 소리를 들음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유 캡틴님께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아, 안 되겠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방송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청실홍신님. 1인칭 관점에서 무조건 자아가 빠지는 것이어야 되는군요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아는 빠져야 됩니다. 사회주의적인 주체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나중으로 가게 되면 이 작품의 주인공은
우리를 대변하는 나이든가 아니면 수령님을 예찬하는 나 두 종류로 갈라져요. 소설에서는 조금 달라요. 소설에서는 사회주의적인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그런 거잖아요. 다만 그 주인공들은 다 예, 그 수령님을 그 받들어 모시고 그 사회주의적인 그 사상을 내면화한 주인공들이어야 하지만 나를 쓰면서 그 내가 이 나의 개인적인 자아가 아닌 사회주의적인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시인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소설은 작중인물을 창작하니까 작중인물 뒤편에 숨어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하고 달라도 상관없잖아. 근데 시는 내하고 다르면 안 되는데 내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고문이죠. 고문. 그렇죠? 자,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락에이지님, 내가 아닌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이름을 통해서인데 이름을 묻지 말라는 건 자기한테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인 건가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름을 묻지 말고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에게 관심 가지지 말고 인민의 대표단서로서의 수령님을 찬양하며 이 북조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주의적인 개인인 나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저는 정말 제가 시인으로서 북한이 정말 싫은 게 이런 거예요. 정말 싫은 게 이런 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틈새를 비집고 북한 시인들이 정말 깨알같이 자아를 살려놓은 시를 볼 때 보면요.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안 됐고 한편으로 고맙고 존경스럽고 진짜 눈물 날라고 그러죠. 행복한 두미맘님, 재작년에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가슴 절절하게 읽었는데 갑작스레 인터넷의 표절 논란을 보고 배신감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SNS가 있어서 갑작스레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만 사실 문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대단군님, 그렇죠. 조선일보 뭐 이건 뭐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다고 뭐 대충 봐주더라도 자기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정말 문제가 있죠. 라기지님,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노사모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통해 목적을 달성했지만 안티조선운동 라디오 21은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라고 하셨는데 라디오 21은 사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생긴 방송이니까 일단 제끼고 저는 2008년 촛불 그 시위를 한참 했잖아요. 사실 제가 라디오 21하고 인연을 맺게 된 거 좀 재미있어요. 지금 그 팩트TV 하고 있는 김태일 씨하고 양경숙 씨를 제가 소개를 해서 이제 같이 라디오 21을 하기로 하게 되었었는데 그냥 우연히 소개를 했죠. 근데 이 김태일 씨가 좀 의가 안 맞아서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경숙 씨가 저보고 갑자기 김태일 씨 방송에 빵꾸가 났으니까 이번에 서영석 대표께서 저보고 땜빵하라고 하는 것처럼 땜빵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대선 때 땜빵 방송을 했어요. 2007년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할 참이었는데 촛불 시위가 터진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촛불 시위 때 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하고 저하고 둘이서 땜빵 방송을 했는데 땜빵이 아니라 긴급 방송을 밤새도록 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방송이 엄청나게 유명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수가 부른 노래 속에도 이 신상철하고 자고 목소리가 삽입이 되고 다시 말해서 이 촛불 집회의 행진을 지휘하는 지도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저 박경호 선생님이랑 저랑 또 이제 몇 사람의 진행자들이 갑자기 모였어요. 갑자기 막 모아가지고 막 이게 저기 밤에 맨날 한 밤 8시부터 새벽 한 6시까지 맨날 밤샘 방송을 한 달쯤 하다가 저는 완전히 뻗어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이 텔레비전 화면으로 그 칼라 TV 화면을 쓰고 있었는데 칼라 TV가 그 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또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나아가고 하면서 한참 한 6달 하고 나서 보니까요. 라디오 21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전에까지 청취자가 한 뭐 4만 5만 이렇게 되던 방송이 한 100만으로 올라가고 이러는 바람에 그냥 제가 눌러 앉아가지고 방송을 죽으라고 하다가 아 슬픈 일을 당했죠. 참 지금도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라게즈님께서 좋은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했던 기억이 막 속속 되살아나요. 반갑습니다. 정말로. 자 이렇게 저기 그 여러분들의 질문에 또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질문들이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라게지님. 최현진 씨도 제가 빠뜨릴 뻔했네. 맞아요. 그, 최현진 씨는 원래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촛불 방송에 아주 열심히 뛰어들었고, 박경호 선생님은 그 전에, 그 서영석 대표가, 라디오 21 하고 있을 땐가? 아, 김용민 PD가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진행자로 왔다가 잠시 그만두고 있다가 제가 촛불 방송 때문에 긴급하게 다시 오시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제 나이 정도 되면 잘 기억 못하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여하튼 그 촛불 집회가 라디오 21을 키웠고 촛불 집회가 라디오 21을 뭐 그렇죠. 예, 넘어갑시다. 여튼 자 이렇게 해서 그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국가를 건설할 때 숨어있는 비밀의 한 끝을 살짝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자 문화적으로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하면 되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자아를 억압한다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아 그러면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